자, 갑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노래가 없는데 피아노 게임인데? 아, 이제 치면 나오겠지. 피아노라는 게임이고 게임 이름이 무려 피아노 게임입니다. 한번 해보죠.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아하. 알았어. 피아노 치는 게임인데 저는 피아노를 배워본 적이 있습니다. 5살 때였나? 아닌가? 배운 적 없나? 너무 옛날에 기억이 안 나네요. 5살, 6살? 자, 이거 누르면 되는 거야? 튜토리얼이라 그런지 아주, 아, 이렇게? 헷갈려, 잠깐만. 타임. 오, 재밌는데? 아! 오! 좋아. 아, 나 이거 위에다 할래. 잠깐만. 이거, 길게 하니까 못 치겠고, 쟤 뭐야? 뭐기? 아예 바꿔보자. 새로운 노래. 이거 하면 돼, 그냥? 아, 잠깐만. 기다려. 게임 멈춰. 멈추는 게 있어? 멈춰서, ZXC, A, S, D. 이거는 ASD QWER 됐어. 충분해. 다시 시작. 뭔가 약간 옆으로 센것 같은데? 잠깐만. ZXC ASD QWER 됐어. 나이도 낮게 해서 이렇게 나왔나 보다. 뭐, 뭐 누르면 되는 거지? W? 아, 쟤, 그 화면 옆으로 밀리면 어떡하냐? 잠깐. 잠깐, 아, 이거는. 알것 같아.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고, QW는 일단 저장만 해놔. 저장만 해놓고. 아, 너무 어려운데, 이거? 이게 맞는 거예요? 동시에 누르는 건가? 아, 동시에 누르는 거구나. 아, 재밌는데 내가 할 수가 없어. F플레이어로. F플레이어를 통해서 PC 게임을 컴퓨터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양손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마우스가 하나라서 SD. 재밌을 것 같은데 핸드폰으로 하면 다음에 한번 핸드폰으로 해봐야겠다. 리듬 게임인데 되게 좀 고급스럽네요. 고급스러운 리듬 게임. 이거 이동 좀안 되면 안 돼? 아, 이거 뭐야? 분명히 있을 거야. 자, 보면은 ZXC를 두고 여기다 ZSD ASD 두면은 답이 없는 거죠? 진짜 어려운데 이건 핸드폰으로 해도 어렵겠는데? 손을 저기까지 뻗어야 되는 거야?
아우씨. 아, 이제 밀려서 이거 안 되는구나, 키보드로. 뭔 노래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뭔 노래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하나도. 조회수는 뭐야? 자, 제대로 해보자고. 새로운 노래 나중에 좀더 해보자. 좀 멋진 노래 없나? 이걸로 해야 되잖아. 이걸로. 알것 같아. 뭔지. 근데 시간도 안 나오는 건 심하지. 잠깐만요. 맛있겠다. 이거 뭐예요, 이거? 아이스크림인가? 아이스크림이 여기 들어갈 리가 없지. 이게 뭐죠? 아, 저게 뭐야? 맛있겠다. 단계 좀 땡겨요, 좀. 근데 뭐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나를 가둬놓은 거지, 여기다가? 해방시켜주셔야죠, 이제. 놈의. 아, 저기, 야! 왜 그래? 그래, 피아노 치자! 행운 느낌 드시나요? 당겨 선물을 받으세요. 3시간마다 하나씩. 되게 아이콘 귀엽다. 슬로모션 됐죠, 밑도 끝도 없이. 나 연주하기 싫은데 내가 연주하는 거 들으면 안 돼, 그냥? 내 생각에 이거 저작권 걸려서 유튜브 못 올라갈 거거든요. VIP. 이거 하면 돼? 이렇게 연주하는 거야? 신곡 무료. 아, 이렇게? 이게 추천 게임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런 장르 게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추천 게임에 있었단 말이죠? 그 나한테 새로운 장르를 도전하려는 것 같은데 광고는 전혀 새롭지 않네요. 나좀 내보내줘 이 지옥에서. 됐나 보다. 설마 이대로 그냥 멈춰서 영원히 진행 안 되고 그러는 거 아니지? 야! 진짜! 자, 이런 게임이었구요. 게임 목록이 있었습니다. 이게, 앱이라기보다는 추천 게임 목록이 있었던 게임인데, 피아노. 이렇게 피아노 좋아하시는 분들은 핸드폰으로 가볍게 즐기기도 좋을 것 같네요. 좋은 노래도 들을 수 있고 싶어서 이런 게임도 있다는 거알수 있었네요. 자, 그럼 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이만 뿅.